오늘은 드디어 매치데이 날입니다. 울버햄튼과 노리치 FA컵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 경기를 직관하러 몰리뉴 스타디움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경기 시간까지는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컵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고 경기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래 기다렸다 여기서. 울버햄튼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울버햄튼 경기장 바로 옆에는 아스다라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참 좋았어요. 여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팔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김치도 팔고 신라면도 팔고 와 주었어. 울버햄튼 표도 이렇게 뽑아서 오라고 해가지고 인쇄를 했고 가격은 15파운드였습니다. 매치데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쪽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대학교고 여기도 역시 밖에 맛있는 것도 팔고 있고 팬들도 지금 저쪽 통로로 해서 입장 중입니다. 탑은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양이찬 티셔츠. 오늘 구독자 이벤트나 한번 할까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이 티셔츠를 드리는 걸로. 뭘 하지? 일단 어쨌든 한 분 추첨해서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몸 검사를 하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완전 옛날 복도 느낌. 퍼스트 스코어 황희찬 오늘 못 나오지 않나? 왜? 황희찬 이름 저렇게 있냐? 그리고 이쪽에는 역시나 먹을 거를 맛있게 팔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있을 건 다 있는 울버햄튼의 경기장입니다. 오늘 제 좌석은 이쪽이네. WL. 27번 이쪽이다. 제 자리는 여기. 와, 울버햄튼 경기장 왜 이렇게 넓냐? 뭔가 되게 넓은 느낌인데요? 들어오는데 이름을 찾아서 엄청 고생을 했네. 그래도 이런 매치데이 날에는 여기 있는 경비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처음 온 동양인 같은 티를 이렇게 내고 있으면은 먼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대부분 다 친절하게 잘 도와줘서 경기 보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노리치를 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노리치 경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 경기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강희찬 선수가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다. 부상 복귀까지 한 2주 정도 더 걸린다 하더라고. 아, 씁쓸하구만. 울버햄튼 경기장 뭔가 되게 높다. 엄청 높게 돼 있어. 따봉 날려주네. 애기가 왔으니까. 울버햄튼의 골키퍼인 호세사 마스코트가 역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가 패밀리 에어리어거든요.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격해지진 않겠지. 이쪽 좌석은 울버햄튼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다마 트러블의 실물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너무 아쉽다. 여기 애기들은 여기 문구 적어가지고 써왔나봐. 참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있는 어린애들이 축구선수들 보면서 축구선수들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게 진짜 부러워. 이러니까 영국에 계속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보댄스 키 진짜 작네요. 165긴 한데 주변 선수들이 커서 그런가? 저렇게 작은데도 축구를 잘하는 게 진짜 신기하다. 바로 앞에서 신발을 떨립니다. 나와버리니까
울버햄튼이라고 하는 거 같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역시 노리치 역습이 뛰어납니다. 진짜 지난번에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오우 오 아우 아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아, 공격 계속 잘리네. 아, 노리치 흘렀네요. 뭔가 답답하게 흘러가더니 결국엔 한 골 먹혔네. 역시 노리치 잘한다. 팬들이 엄청난 야유를 하며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이게 확실히 윙어가 지금 포된 수밖에 없으니까 공격이 진짜 제대로 안 풀리는 느낌이네요. 공격이 안 풀리니까 좀 아쉽네. 황희찬 선수가 진짜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울산한테는.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컴온! 오, 아무도 없었니? 우반 원더레스 노리치 눕기 시작하네요. 가사가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골키퍼도 나왔어요. 지금 또 시간 끌고 있어서 옐로 카드 먹었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1-0으로 노리치의 승리로 끝났네요. 노리치의 아직 버프가 안 끝났나 보구만. 내가 갔다 온 버프로 인해 승리했네. 그래도 팬들 이렇게 다 응원해 주려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왔어요. 그래도 경기에서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팬들한테 인사해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노리치 팬들은 친하네. 1-0으로 지긴 했지만 황희찬 선수도 복귀하면은 울버햄튼 더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빨리 부상에서 돌아와 울버햄튼 팬들 앞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경기는 너무 아쉽게 울버햄튼의 패배로 끝났지만 울버햄튼 팬들은 졌는데도 그렇게 뭐 과격한 사람도 없고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뭔가 되게 감동적이기도 해요. 울버햄튼에서의 주관도 너무 재밌게 마무리됐고 울버햄튼에서의 여행도 잘 마무리한 채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 나아가 봐야겠죠. 다음은 리버풀과 에버튼이 있는 머지사이드를 향해 또 걸어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재밌는 여행들도 계속 업로드 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